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보에 나와 있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여기에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많은 분들은 요한 계시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한 계시록이 아니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시였다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금식을 하면서 그는 생명을 걸고 이 귀한 말씀을 지금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값진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뜻없이 그저 잊고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전하면서 계시록 1장 7절에 사는 말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땅에서는 이때 환영과 영접의 잔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애곡한다. 왜 애곡을 해야 됩니까?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애곡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곡절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성경의 66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한 이 말씀을
그저 지나쳐버리고 말고 있다는데 애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자욱자욱을 뒤져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림 때에 있을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속죄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때가 재림의 때가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3일 국민일보의 미디어 다음에서 또 CTS 뉴스에서 놀라운 것이 나왔습니다. 다 그저 지나쳐버리고 말았죠. 우리 대한민국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메시아가 자그마치 40여 명이 넘습니다. 40여 명이 넘어요. 그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200여 단체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으로 배워야 할 사람들이 연구해야 할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고 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지금 40여 명의 그 메시아요 재림주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을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여러분들을 말을 드리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메시아를 자처하고 있는 신흥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멈췄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작 아니 메시아를 선언했다고 하는 통일교회에서 왜 잠잠합니까? 왜 잠잠한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간간히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1972년도에 하늘로부터 지시를 받고 제가 부족하지만 요한계시록으로 본 재림시대라고 하는 해설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외쳤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못나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성경이 말하는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소책자를 천여 권이 넘게 만들어서 배포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목이 터져나가고 이 자리에서 8년 동안을 제가 외쳤습니다.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 마치 동물원에
원숭이가 제주를 넘고 있는 그 원숭이를 보면서 잘해봐라. 잘해봐라. 내가 너 구경할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제 안사람을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천벽락이라고 하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암들은 다 치유가 되는데 췌장암만은 치유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소망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서 홀로 되신 분들의 그 사정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용서하시고 노염을 부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람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뜨거운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셔서 불을 받은 이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다 낫다고 그래요. 다 낫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심장이 뛰다가 한 번 뛰고 두 번 쉬고 또는 세 번 쉬고 이렇게 심장까지 막 반막증이 생겼습니다. 가슴을 치고 답답하다고 난리 났어요. 제가 회개하면서 집사람의 두 손을 잡고 쳐다가 말고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은 먼 곳에 안 계셔요.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맥박을 재봤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씻은 듯이 낫더라고요. 그러니 저로서는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그만두려고 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무지개가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무지개색으로 메고 왔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오늘 관심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계시록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1장 7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아, 나 한번 들었어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2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놀라운 걸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 식구님들은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교회에서 재림주는 한 분인데 40명의 재림주가 나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혼돈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해서 여러분 배우는 것도 가능한 아니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 갖고, 그리고 참부모님이 메시아를 선언하셨는데 과연 메시아이시라면 성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한 가지, 통일교회로 개종을 요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통일교회를 발전시키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하는 일을 보아서 메시아를 알라고 그랬어요. 하는 일을 보아서 메시아를 알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과연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 말을 여러분 정말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알아봐야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이 그를 보이고 찌른 자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느냐?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두 분이 옵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메시아가 있고 여자가 낳는 아들이 있습니까? 둘입니까? 아닙니다. 메시아는 한 분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성경을 두 가지로 되어 있느냐?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1점 1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뭐요? 육신 쓰고 온다는 말은 뭡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말씀을 물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로 간수하신 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비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도 비유요. 여자의 몸을 쓰고 온다고 하는 것도 비유예요. 여러분 초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초림 때 말씀하기를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성경 정확히 봐야 돼요. 내가 밤이상주에 보았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장로님, 어느 거예요? 그 둘 중 안에 어느 거냐고.
처녀가 애를 낳는 거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처녀가 애 낳는 거 봤어요? 응? 아이, 왜 이제 오셨어? 진짜 오시지. 나 오늘 강남교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하도 기뻐하는 말이야. 주위에 있는 교회, 통일교 식구들을 전도해야 돼. 앞으로 말씀 전하다가 보면 기성교회에서 질문해요. 네 선생이 메시아라며? 성인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성경 어디에 있어? 얘기해 봐요. 말을 못해. 그러면 거짓말쟁이야. 계시록 17장 14절에 돼 있어요. 그걸 뭔지 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온다, 육신 쓰고 온다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 쓰고 오셨죠. 그런데 육신 쓰고 오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그래서 요한 2서 6, 7절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요. 이거 육체로 오는 걸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2서 6, 7절에. 그러니까 가난 아니면 메모를 하시라는 거야.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뭐 얼마인지 가능하죠. 그럼 또 와야 돼. 1년 내내 오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메모를 한번 해드릴게. 집에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놓고 볼 때 구름을 타고 올 때를 초림 때도 기다렸기 때문에 육신 쓰고 오신 예수님 가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 여러분, 오늘날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여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아버지가 있다면 이단이에요. 왜? 성경에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믿읍시다. 믿기 어렵지만 믿어둡시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해요. 그럴 때는 기성교회 장로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성경에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안 봤으니 모르지. 그러니까 노트 가져와. 적어 적어. 마태복음 1장 6절에 예수님의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 계보가 나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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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에? 안 들어가잖아, 여자는. 근데 족보를 들여서. 근데 누가 보면 3장 32절에 족보가 달라. 세상에 족보 다른 집이 있어요? 봐요, 성경을. 그거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여자 얘기하면 그렇거니 해두세요. 마태복음 1장 6절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 32절에 나오는 족보가 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의 후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누구? 나단의 후손으로 돼 있어요. 봐, 그래 안 그런가? 내 기성교회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기성교회 목사님이 그제서 아 그러냐고. 장로님께 물었더니 그거 우리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다고.
목사님께 물어봐도 몰라. 모르게 돼 있어. 기도하는 몰라. 주님께 목사님께 질문해 봐요. 왜 달라요? 왜 달라? 그러면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온다면 족보가 왜 필요한 겁니까? 족보가 필요했어요. 족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 그런데 감춘 왔을 뿐이야. 그래? 그거 좀 알아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8년 동안 내가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왔어요. 누가 봐도 옳다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재림 주님이 올 때 어떻게 오느냐? 똑같아. 여러분, 초림 때 무엇을 타고 온다고 그랬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재림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냥 구름이 아니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을, 요거는 시간이 없어도 좀 읽어주세요. 우리 성 목사님, 마태복음 26장 4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권사님도 좋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예, 선교사님 인도 갔어요. 왜 선교사님, 왜 자기들 선교사님이 있으면 뭐 안 되나? 6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무엇을 타고 와? 아, 성경 꺼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늘구름이라고 했어, 하늘구름.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똑같아, 똑같아. 제가요, 아, 왜 우리가 성경을 보대, 성경을 널리 안 봤어, 깊이 안 봤어. 그냥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죠. 분명히 하늘구름이라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돼 있고, 마태복음 지금 26장 64절에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고 돼 있어. 똑같아요. 이게 기가 막혀. 하늘구름이 뭐야? 에? 오늘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또 이어서 하지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림주님은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여인이 아니요. 에? 여자가. 그러니까 성경 보고 해야 돼. 여잔데 어떤 여자? 에? 옳지. 하를 입은 여자. 조건이 있어. 하를 입은 여자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하를 입은 여자하고 처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성경 다 펴놔 드렸는데, 하늘의 근위적에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주원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내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분명히 해를 입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해난다는 말은 뭐고, 하늘 입은 여자라는 말은 뭐야?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나왔어. 그럼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럼 성경의 처녀가 뭐냐? 그 말이야. 에? 아, 연구하면요. 어떤 교단에서 지금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아,
성경 연구를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날 보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10만 명이 모인대. 엄청나게 젊은데. 오늘 연세에 들으신 여러분들 기억을 참 살려도 어려워.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이를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고 있는 처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처녀는 성경 보세요. 에가서 3장 48절 보십시오. 에가서 이건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 읽어주세요. 에가서 3장 48절. 아, 인도 선교사님 안 계시니까 참 아쉽네. 48절, 1147면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네? 성경. 성경 앞에 놓여 있는데, 왜? 네. 권사님, 장로님, 읽으세요, 하나. 시작! 1147면에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전부 모르셔? 못 찾아? 참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 전도하기는 어렵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독교인 전도를 해요? 자, 시작! 무슨 소리야? 에레미야, 에가야, 1147년. 제가 이렇게 들으세요.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전혀 뭐야? 전혀 뭐라고? 참말로. 아, 읽어드려도 몰라. 전혀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 하나님께서 처녀가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처녀를 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에가서 2장에 한번 내가 보라고 그랬는데, 봐요. 뭐라고 그랬냐? 성경도 펴지 않았으니까, 뭐. 제가 다 원맨쇼 다 해야지. 2장 4절에, 처녀 시온의 장막에, 이랬어요. 8절에 처녀 시온의 성읍, 그 다음에 10절에 처녀 시온, 그리고 13절에 처녀 예루살렘이요. 딸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13절에 처녀 시온이요.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18절에 처녀 시온이요. 이렇게 성경 에가서에 말하고 있기를 처녀를 시온이라고 그랬고 바로 지금 말씀 48절에 처녀 내 백성 이스라엘이요 했습니다. 내 백성이 처녀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4절에 처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했어요. 왜 이스라엘 처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처녀에 비유했습니다. 그럼 여자는 뭐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 그냥 등놈으로 듣지 마시고 재림 때에는 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할을 입은 여자인데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를 대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여자라고 한 거예요. 재림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를 의미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처녀는 이스라엘이오 시온이오, 여자는 하늘이 온 여자는 재림주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음녀가 하나 나와. 음녀가 뭐요? 성경에 음녀를 남자 여자하는 여자를 음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계시록 17장 1절로 2절까지 이것도 하나 봐주세요. 성경 계시록 1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주십시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무어를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음녀가 뭐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그 존재예요. 그런데 이가 되냐? 붉은 밑을 내고 있고 짐승이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가득한데, 이게 뭐냐?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이 따라. 이게 뭡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상이 여기고 있었더니 하는 말이요,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마에 무엇이 있어요? 5절. 그 이마에 되어 있으니 뭐라? 비밀이야, 비밀이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뭐야? 어미야. 그래서 음료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냐? 사탄이가 붙들고 있는 사탄이 앞에 택한받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성간의 여자로 보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재림주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음행의 포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가 무너졌도다. 끝날에 이것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어째서 음녀냐? 예레미야서 51장 33절을 바라며, 예레미야서 51장 33절 펼치세요. 시작. 51장 33절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옳지. 네.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멸하며 나로, 네, 큰 용같이 뱀같이 어떡한다고?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다. 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쫓아냈다는 게 하나님을 쫓아내. 응? 이와 같은 나라를 대하여서 음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그랬어요. 음행의 포도주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물질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음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생명의 포도주를 당신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로다. 예수님이 하시는 귀한 말씀을 여기에서 한 말이 생명의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바벨론이요 지금은 없어. 계시록 17장에서 지금은 내 마지막 날에 나온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계시록 17장 강의할 때 다시 하겠어. 자세히 하겠어. 그 나라가 오늘 이 시대에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 소련인 겁니다. 소련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음녀가 뭔지를 알아고 처녀가 뭔지를 알아고 여자가 뭔지를 알아. 이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구름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히브리 12장 1절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름같이 둘러싸이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을 구름에다 미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14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뭐냐? 그가 하늘구름이라니까 하늘구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 문제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머무르신 거를 풀었어요. 아, 이 음료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쭙니다.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도 무려 5천 명이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재림 주님이 오실 때도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느냐? 각 나라와 방언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방언이 뭐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황홀감에 젖어들었을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합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하면 기도할 때 온몸이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막 떨려요. 거기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해. 전혀 알지 못하는 중국 말을 하고 알지 못하는 러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석 방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환난에서 나와가지고 선택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책을 한 권씩 드리세요. 바깥에 계시는 분들 준비해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준비해요. 처음 나오신 분들 이 책 드려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하는지 몰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한 나라에 제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계시를 받고 증거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왔어요. 이게 43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만요. 일본의 아라야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 교주인데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기사화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게 그거예요. 하늘 구름이 이겁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온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도 피를 흘릴 줄 알았고 배고프면 잡수셔야, 목이 마르면 물을 드셔야 합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쭙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뭡니까? 장로님, 사람이 뭐예요? 뭐가 사람이에요? 인간이 사람이고 사람이 인간이고. 응? 어느 게 사람이에요? 장로님, 전하면 뭐라고요? 나주연. 우리 처가집하고 같으네. 나시네. 나주연 씨. 나주연 씨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느냐고 지금. 강남에 있어요? 지금 강남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아, 누가 내가 지금 물었지? 언제 내가? 아니,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이게 나라고? 나주연 씨라고? 미쳤어. 이건 내가 아니요. 이건 뭐요? 이게 나야? 아, 정확히 말하자고. 이게 나야? 다. 나의 몸이지. 나의 몸이죠. 예? 참, 고르게 따지는 건 몰랐지.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요? 이게 나의 몸이면 나는 주격이고 몸은 소유격이야. 나의 거다 이 말이야. 네 몸도 우리가 내 거다 그 말이야. 그렇죠? 맞아, 틀려. 맞지? 그럼 나는 어디 있어? 그 속 안에 있어? 보여 안 보여? 아이, 웃기네. 마누라는 남편을 본대. 뭐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데 내가 나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봐요 안 못 봐요? 내 몸도 언제 봤지? 언제 내 몸, 내 마음을, 나의 영혼을 언제 봤어? 신앙은 이렇게 따져야 돼. 아시겠죠? 신앙은 그렇게 해가지고 봐야 돼. 대충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나라고 하는 건 이 안에 들었죠. 이 안에 들었는데 그게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태가 집에 가서 얘기하고 나하고 해, 지금은. 권사님, 왜? 조금 앉았다가는 안 되겠지? 아, 괜찮아. 이렇게 기침 좀 나면 어때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뭐냐? 에? 나는 보이지 않는 게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없을 묻다 써가지고 뭐라 그래요? 무아 그러는 거야. 넌 내가 무아니까 나는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있기는 있는데 무엇이 없다는 거야? 형태가 없다는 거야. 그냥 없는가 하고 무아하고는 달라. 나는 분명히 있는데 형태가 안 보여. 그게 나예요. 그렇죠?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형태가 보이지 않는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인간들은 대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난 줄 알아. 그러니까 나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 먹을 걸 위해서 살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정욕을 위해서. 아니야, 그건 나 아니야, 그건 잘못이야.
이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럴 때 인간은 어떤 입장이냐? 진짜 나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나야. 그 나가 어떤 나냐? 그 나가 어떤 나냐? 내 몸을 가리켜 나라고 생각하는 건 대착각이에요. 이거는 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사람에겐 몸이 있지만 여기는 영혼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가면 제왕도 어떻게 해요? 제왕도 어떻게 하냐니까? 대답을 시원하게 하려고 그래. 아, 좀 제대로 해줘야지. 영혼이 떠나가면 제왕도 그 다음에 말을 못해. 끌어붙지 뭘. 제왕도 끌어붙지. 뭔 말인지 안 돼요? 제왕이라고 해도 영혼이 떠나가면 갖다 붙지. 사랑하는 부모도 갖다가? 왜? 왜? 아니요, 냄새나서. 두어두면 냄새나. 그러니까 뭐요? 썩어라. 소리 내지 말고, 냄새 피지 말고 썩어라. 그래 갖다 묻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아, 솔직하자고. 사람은 솔직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 성전에 돼 있어. 흙은 흙으로 돌아가. 영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말하기를 예수님도 영혼이 떠나갔다고 됐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무아인데 그 무아가 능력이 없느냐? 있죠. 몸뚱어리가 아는 작용을 몸뚱어리가 해. 내 속에 내 영혼이 해. 뭐가 해? 몸뚱어리가 해? 잠자고 있을 때 몸뚱어리가 얘기해봐.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뭐냐? 나의 영혼이 지정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혼이 지정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혼은 내 몸뚱어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없는 데가 없으니 내 몸속에는 무소부재하다. 그런데 인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잘 들어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은 지어놓으시고 몸속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 됐어요? 생용이요. 살아가는 용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내 속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용이 있어서 인간이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왜 왔어요? 왜 신앙생활을 해?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완성시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아마 10개월이라고 하는 일본의 뇌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생리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신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세포가 몇 개가 되어 있느냐? 세포가 60조 내지 160조 개가 있다니. 인간이 1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오장육부로 되어 있어요. 별들이 얼마나 많아 이 우주를 축소한 게 인간의 몸이야. 이야, 고마워야 돼. 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 설교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야. 아, 하나님,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어. 별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 은하계에 별이 몇 개나 있다고요? 지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를.
그런데 이 은하계에서 200만 광년에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타운 은하계야. 그 은하계에 배로 큰 은하계라는 2천억 개가 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에 몇 개가 있어요? 2,500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은하계를 축소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집이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과 나를 놓고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집이래. 그런데 1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한계 속에 이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세포 하나 속에 30억 개의 정보 칩이 있대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세포 하나 속에 30억 개의 정보 칩이 있는데 50만 분의 1 미리의 테이프로 있대요. 뭔 말인지 감이 갑니까? 1미리를 50만 분의 1로 쪼갰을 때 거기도 테이프로 있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아, 오묘하신 하나님,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저는 며칠 전에 이거를 공부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올 때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오묘한 인간을 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 몸, 내 마음대로 쓰다가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저는 1972년도에 몸이 아파가지고 10년간 투병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습니다. 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안면마비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입이 삐뚤어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입이 삐뚤어졌으니까 말은 바로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그러지. 나도 40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걸 생각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봐요. 그런데 인간의 바로 세포 하나에 있는 그 내용을 1000페이지짜리 책을 1000권을 쓰고도 남는데요. 야, 이게 오늘 과학자들이 밝히는 거예요.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을 쓰고도 남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인간이 5%만 사용하고 95%는 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100% 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100% 활용하면 어떨까요? 네?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 신은 다 신이 돼. 그렇죠? 신은 귀신도 신이니까 장로님 돌아가시면 그것도 신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신위하고 쓰지. 그것도 귀신이요, 귀신. 야, 신에도 급이 많아. 근데 신인데 어떤 신이 된단 말이냐? 하나님적 가치의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읽어봐요, 빨리. 또는 시편 82편 6절에 둘 주 안에 하나 아무거나 빨리 찾은 대로 읽어봐요. 권사님이 찾지. 요한복음 10장 34절, 시편 82편 6절.
하나 아무거나 내가 아 읽어요. 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는 신이 되어야 한단 말이요. 아시겠죠? 시편 84편 82편 6절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인간은 원래의 모습이 신이었다. 누구를 닮은 신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신.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조 본연의 인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집 애를 보고 큰 아들 42살짜리야 이놈을 보고 사람이 되라 기도할 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서운하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내가 지금 40세가 넘었는데 아버지 날 보고 사람 되라고 하세요? 내가 짐승인 줄 아시오 그 말이야. 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성서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3대만의 위독자라는 안 왔어요. 3대 위독자야. 나도 위독자인데 아들도 위독자야. 근데 그 밑에도 또 독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독자를 더 주려는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어. 더 주실 줄은 믿고 사는데 근데 이놈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누가 낳았어요? 손주를 누가 낳았어요? 예? 아들이 뭐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어? 뭐로 만들었느냐고. 손으로 만들어서 발로 만들어서 지가 무슨 재주가 있어 손발로 만들어. 나도 만들어 봤지만 아니야. 내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낳게 만들어주셨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한 모습으로 재림주가 와야 되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이 뇌라고 하는 게 있어. 뇌는 140억 개의 세포로 뇌세포로 돼 있어. 이 뇌가 24권짜리 백과사전을 천세대를 임장할 수 있대. 이게 신이에요. 신. 백조비트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형 컴퓨터 130대를 입력할 수 있대요. 이 뇌가 다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에?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원래요 인간은 130대에 여기에 컴퓨터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는 이 전문가 한 말이에요. 우뇌라고 하는 건 과거에서 현재까지 500만 년 전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고 좌뇌는 출생한 이후에 배운 모든 습득한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는 보물 탱크래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야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창조 본연의 인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요. 그런 인간 되라고 하는데 아 이 녀석 내가 사람인데 날 사람되라고 합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만 하나 더 하고 오늘 여기서 도중하차에 들어왔어. 왜?
바깥에서 사인이 와요. 그만하래, 그만하. 한 시간 했는데 왜 자꾸 더 끌고 가느냐고. 그런데 그 영혼이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요? 사람의 영혼이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요? 응? 무게의 영혼, 장로님. 3g? 하여튼 적당히 해가지고 마저 가기를 바랬죠. 아, 공기의 18분의 1 g이래. 18분의 1. 공기의 18분의 1. 그래서 몇 g이냐? 21g이래.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 된다. 아, 이건 전문가들이 한 말이니까 성경에는 없어. 음속이라고 하는 거는 340m죠. 광속은 30만 km인데 우리 인간의 영혼의 속도는 영속, 영혼의 속도는 10에 20, 32승, 10에 32승, 그러니까 0이 32개 붙고 곱하기 7, 3, 곱하기 3. 그래서 전문가 말하기를 3억 1,700만 광년이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과학은 놀라워요. 인간이 만든 인간이 있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이 만든 인간. 아유, 에? 얼마 전에 인간이 만든 인간하고 바둑 놨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인간도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어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인간이 만든 인간한테 졌어, 졌어. 이게 타락한 인간이라서 그래요. 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발표하고 말씀 마칠게요. 그 다음은 다음에 해야지. 1907년. 3월 11일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맥커원이라고 하는 박사가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냐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이 그 의학 잡지 4월 후에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느냐. 가장 정밀한 저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기 직전 인종 환자를 6명을 죽기 전에 4시간 전부터 무게를 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 딱 하자마자 21g이 줄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21g이 줄더라는 거예요. 공기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인간에게 맡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07년도 스웨덴의 룬데 박사라고 하는 팀이 정밀 컴퓨터를 또 만들었습니다. 제어장치를 만들어가지고 2012년 9월 24일 우리나라의 주간 조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이 용교 철학 박사가 보도한 건데 정확히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21.26214라고까지 하는데 나왔어요. 이거 21g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옵시다. 여러분, 우리는 21g의 그 영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 닮으려고? 하나님 닮으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를 본 자고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 때문에 재림주님도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육신을 쓰고 오셔야 됩니다. 그 인간, 그 재림주를 타락한 인간이 알아볼 수 없어.
그럴 때 노아 때 되는 것처럼 민자 때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땅에서 애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모다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다 알고 깨우친 다음에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성가 22장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 비춰오나니 박수하면서 밝게 밝게 천상천하에 너도 나도 두루두루 비춰나가세 사랑은 동방으로부터 싹이 드나니 죄를 미워하는 자만 살고 있는 동산 핍박을 받는 이 땅에 선악을 분별한 나라 고난을 겪는 백성은 주의 사랑받는 민족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 너도 나도 밝게 밝게 천상천하에 너도 나도 두루두루 빛어나가세 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하시는 아버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어찌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터득하고자 하나이다. 오늘 여기에 귀한 아들, 딸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해 못하는 아들, 딸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차원 높은 귀한 말씀을 아버님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듣고 기도하고 모두가 하나같이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아들, 딸들 모두가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아들, 딸들 이 말씀을 온전히 육비에 사무치게 되어 아버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님 꿈으로나 환상으로 진심으로 당신께서 지도 인도해 주셔서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신령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소자에게 가르쳐 주시던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소자에게 붙들어 주시던 그 마음 여기 아들 딸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아버님 앞에 진심으로 처음 나온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이현배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사옵고 그리고 여기 처음 나온 아들 딸들이 있사운데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부디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그 자녀들 위해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의 손길을 위해 아버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시종을 주안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고 축복 중심 가정 긴밀한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리옵사옵나이다. 아.